됐죠? 시청자 5,000명 넘어온 거예요. 오늘 잘생겼네요. 무슨 일이야? 모니터링 좀 가자. 제가 좀 챙길 게 있어서. 잠시만 들어주세요. 저기 뭐야? 야, 나 이거 좀 챙겨줘. 배터리 챙길 필요 없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챙기는 거야. 에이, 자, 가자. 차 안 타고 가실 거죠? 걸어가야지. 저도 차 귀찮았어요. 어디 있었어? 네? 제 패딩 주머니에 있던데요.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폰으로만 키면 누가 얼굴에 오줌 써놨네. 응, 아니야. 오줌 안 쌌어. 가자. 담배 형 들고 계시죠? 아니, 너한테 줬잖아. 아, 저 한 거예요? 라이터 좀. 라이터도 그 안에 있어. 아이고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동양군 해해. 허리 아파. 왜 초점을 못 잡아? 소리 일부러 껐어. 지금 부셨죠? 소독용 냄새가 나네. 약간 그런 위약품 냄새 나네. 렛츠고 DDC. 와, 오, 추운데요? 어우, 확실히 진짜 심하긴 하네. 그러니까 비가 그동안 많이 와갖고 계속 흐린 날씨가 이어져가지고 그런 거지 뭐. 왼쪽으로 나와야 좀 밝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앞으로 가. 이거 왼쪽 여기. 어우 추워. 우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세숫대야가 좋구나야. 너 세숫대야가 아주 좋구나. 어우 추워. 야성 문 닫은 거 같아. 아니야, 문 열었어 저기. 안에 불이 꺼져 있는데요? 문 닫았어. 네. 밥 먹으러 갈 데가 어딨지? 와, 차를 또 타러 가야 돼? 차키 가져와야 돼. 약선당 감자탕 내가 전에 새벽에 4시쯤에 나와서 가져갔던 것 같은데. 그럼 랄프야. 예. 빨리 차를 갖고 와. 예. 차키 가지고 왔지? 아니요. 집에 올라갔다 해야 돼요. 제가 그걸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 씨발.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쌈배 사자. 이 쌈배고 지금 나발이고 지금 나 쌈배 있어. 있는데. 너무 추워.
1층에 좀 가갖고 저기 좀 기다리고 있자. 아우 이거 너무 춥다. 어우 와 잠바 들고 올까요? 어 잠바 하나 들고 와라. 와 개같이 춥네. 뭐죠? 스마일랜드? 아니 아니면 그냥 위에 뭐 후드티 같은 거 들어올까요? 어 집업을 하나 갖고 안 빠지겠네. 와 존나 춥다.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와 너무 춥다. 미쳤다. 영상 7도가 이렇게 빡센 추위였다니. 야 쉽지 않네. 오. 우와, 추워. 날씨 이상하다. 개같이 춥네. 추워. 감자탕 어디로 먹으러 가지? 인천에 24시 국밥집이 다 사라졌더라고. 24시를 안 해. 사람이 없으니까. 아, 어떡하냐. 랄프야 나 그거 갖다 주라. 그 후리스. 랄프야 감 있으면 후리스 갖고 와. 후리스. 후리스 좋지. 아 오르매장구 거기는 매장이 아니야. 저기 그 배달 판매하는 곳이라서 거긴 해봐요. 춥다. 아파트 로비 요즘 다 좋지 뭐. 여러분들 뭐 굳이 롯데캐슬이 더 좋고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 선지국밥? 아 해봐요. 나는 물에 빠진 고기가 먹고 싶은데 감자탕이 좀 먹고 싶네. 감자탕 24시 감자탕 인천에 지금 없을 텐데. 주말에도 닫았어. 원래 월요일 날 휴무하는 날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후리스 갖고 온 날 알프야. 후리스. 계산동에 별미 뼈다귀 있어? 거기 맛있어? 좋네. 나 감자탕 먹고 싶네. 감자탕 먹을 때 젓가락 쑤셔가지고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그 뼈, 등뼈 반으로 쫙 갈라진 다음에 그 뼈에 붙어있는 500원짜리 정도 되는 그 지름에 붙어있는 연골들 그거 이빨로 긁어먹은 다음에 젓가락 갖다가 그냥 싹 쑤셔가지고 살 싹 빼가지고 그거 그냥 그대로 입에다 쳐넣고 먹고 싶네. 리액션 개좋네. 맛있는 얘기하니까.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약선당 감자탕 기억기억. 약선당 감자탕 지금 우리 집 앞이야. 닫아가지고 지금 차 타고 가려고 그러고 하는 거지 뭐. 뼈찜. 아, 난 근데 뼈찜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뼈찜은 별로 같아. 뼈찜은 좀. 맞아, 월요일에 좀 휴무하는 집이 많아가지고. 뼈해장국이랑 감자탕이랑 뭔 차이냐고? 그게 뭔 개소리야. 아이 씨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똑같은 거지 뭐. 야 그럼 수요일날 저 그 역행분이랑 같이
약간 자동차 드라이브 여행 방송을 할 수 있겠네. 나 솔직히 오늘 9시에 약속이 있는데 그 9시 약속만 없었으면 진짜 구라 안 까고 나 진짜 갔어. 정말 내 열정은 그 정도야. 어차피 월요일 화요일 쉬는 거 갔지 나는. 아침에 그래서 조금 요충지 가까운 곳으로 KTX 타고 오라 그래가지고 바로 라이딩 장비 챙겨갔고, 그러고 이제 여행방송 1박 2일로 한번 싹 떠나면 좋았을 텐데 동해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9시에 약속 있어갖고 이게 안 될 것 같아. 월요일이 또 거기다가 출근길이라서 지금 나가도 바이크 타면은 차 개막혀.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별미 뼈다귀 530분부터 영업 시작. 별미 뼈다귀. 거기 맛있는 데인데? 몇 시지? 오케이. 별미 뼈다귀 갈게. 별미 뼈다귀 가야디. 아, 그리고 헤어샵 너무 고맙다. 여캠 이렇게 또 섭외해주고. 섭외해준 대신에 내가 진짜 수요일 날 재밌게 방송해볼게. 진정한 라이더입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9시에 약속을, 나도 이제 그거 약속만 가고 나서 9시에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또 시간이 비니까.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형형 세숫대야 덕분에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고마워. 9시 일단 약속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컨디션을 한번 볼게. 근데 아마 힘들걸? 월요일은? 내가 뭐 피곤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긴 한데 월요일은 차가 많으니까. 차 있는 날은 내가 진짜 많이 타고 싶지가 않아. 새벽 시간대 나가면 딱 좋지. 막 새벽 4시 이럴 때. 그때 되면 진짜 하늘이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연보랏빛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때 어딘가로 출발하면은 차도 없고 엄청 좋지. 어디 가기가. 모르겠어.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게, 다들 라이딩 방송 본 지 지금 일주일이 넘어가지고, 조금, 그럴 것 같긴 해. 아이고. 아, 새벽 공기 좋다. 별미 감자탕이 5시 반에 온다 그랬지, 여러분들? 별미 감자탕 가자. 감자탕 먹고 싶다. 별미 뼈다구요? 거기 그 계양구에 있는 곳인데. 그래, 그거 존나 맛있어, 거기? 네. 거기 내가 자주 시켜 먹잖아. 아, 배달 돼요? 배달 되는 곳이야. 어우, 추워. 야, 보일러 좀 틀어라. 후리스 갖고 왔네.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맞아요, 전화 해봤어요. 전화까지 해봤어? 아이고야, 너무 고맙다. 갑니다. 오케이, 렛츠고. 10분도 안 걸리네요. 차가 안 다니니까. 별미 감자탕이 뼈찜이 존나 맛있다고? 근데 나는 뼈찜은 좀 그래. 소스도 비스무리할 거 아니야. 마라탕 먹는 사람이랑 마라 샹궈 먹는 사람이랑 나뉘듯이 찜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찜을 먹겠지. 근데 나는 뼈찜은 먹어본 적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아. 근본 있게 물에 빠진 고기 바로 감자탕을 조져야지. 형이 먹는 데는 스티키인 데는 서구청 쪽일 거고 여기는 배달이 안 될 거야 아마. 8km네. 네. 가자. 못 갈 거 뭐 있냐. 계양구에 있는 거 맞지요? 별미 감자탕도 따로 있어가지고 이름이. 가. 뼈찜 맛있다고? 그럼 국물은 어떻게 먹어? 난 국물도 떠먹고 싶은데 지금 속이 완전 비어가지고 배고파. 그거 약간 좀 헛구역질 나올 정도야. 야, 빵해. 왜 안 가냐? 저 앞차가 가고 있어.
뼈찜 진짜 먹어보라고? 후회 없다고? 아 이게 또 고민되네. 고민되네. 뼈찜 좋지.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인천 계양구 안아지로 299번 길 24-1층 별미뼈다귀. 그곳이 맞아. 진행시켜. 뼈찜으로 진행시켜라. 우택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뼈찜 진행시켜. 맛있겠네. 알았어, 뼈찜만 먹어볼게. 뼈찜을 중짜리 하나 시킨 다음에 감자탕 하나 시키면 딱이잖아. 국물도 먹을 수 있고. 그럼 4인분 아닌가요? 닥쳐 이 병신 새끼야. 내가 먹을 거야. 좋았어.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뼈찜은 겨자 소스에 찍어 먹어야지. 어? 나 감자탕 겨자 소스에 찍어 먹는 거 봤냐? 나는 겨자 소스 싫어하는데. 어, 와사비. 와사비. 와사비 간장인가? 와사비 간장 겨자 3개 섞어 먹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냥 먹잖아요. 이건 안 찍고. 그치. 나 그냥 나 그런 거 안 싫어하잖아. 네. 괴기 맛을 그냥 느껴버리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근데 찍어 먹으면 나는 맛있어요. 시간에 나오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 이 바쁜 현대인들의 삶? 다들 열심히 출근하려고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서 운전하고 직장으로 향하고 있는 이 인천에서의 출근길 참 낭만있다. 차들이 많네. 4시만 넘어도 날씨가, 그러니까 4시만 넘어도 좀 밝아져. 그 새벽에서 아침으로 가는 그 일몰 시간대 아주 짧은 그 타임? 그때 하늘이 되게 이뻐. 그래서 오늘은 약속 있으니까 약속 갔다가, 바이크 타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아 일몰이야. 일출. 일몰은 지는 거를 일몰이라 그러지. 바리방송 마려워. 아 근데 월요일날 나 진짜 바이크 타고 싶지가 않아. 아 출근 시간대랑 겹치니까 존나 피곤하더라고. 출퇴근 시간 피해야 돼. 월요일 비단 월요일이 안 다른 월화수 그럼 다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아시죠? 가장 차가 없을 때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 시간대 그리고 일요일 아침 진짜 차 없어. 타야지. 아마 애들이랑 바이크 타고 놀지 않을까. 근데 방송을 또 켜놨을 때랑 꺼놨을 때랑 또 이게 또 온오프가 있잖아 내가. 근데 아마 9시에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스케줄 끝나고 그러고 이제 뭐 집에서 뒹굴뒹굴 거려야지. 월요일은 오늘 집에 있을 거야. 어디 안 나가려고. 아우 차가 너무 많아 씨발. 랄프도 없는데 방송 켜서 뭐하노?
뭐 할 거야? 아, 물론 나 혼자 방송할 수 있긴 한데, 뭐 할 건데, 월요일 날? 할 게 없어. 그, 최근에 나온 게임 중에 이제,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벌, 그 내가 예전에 폴른, 오더의 몰락, 그거 했었는데, 그때 진짜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어갖고, 후속작이 나와가지고 존나 관심 갖고 봤는데, 게임은 잘 뽑혔는데 최적화가 빙신이라서,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 PC가 최적화가 병신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그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경우도 PC 최적화 병신이라서 스팀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 받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요즘 게임계 개발자 새끼들이 너무 진짜 게임을 개같이 만들어. 너무 콘솔 위주로 엑스박스나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그쪽으로만 너무 최적화를 좋게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PC로 하면은 약간 게임이 끊기고 스타터링 생기고 그래픽 막 사양 낮춰야 되고 몰입감 떨어지지. 그래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랬더니 씨발 유튜브에서 그 게임 방송하는 사람을 봤어. 근데 와 프레임이 46프레임인데 헤헤 웃으면서 해맑게 플레이하더라. 그 전에 출시됐을 때는 프레임이 완전 쓰레기였나봐. 10개 감사합니다. 나중에 롤링 트라이브라는 오토바이 카페 구경 가죠. 형용인에 있어. 아이 야 롤트 내가 방송에서 몇 번 갔는 줄 아냐? 오지게 갔다. 롤트 한 존나게 갔어. 근데 또 저기 저 헤어샵이 보고 싶으면은 또 한번 가야지. 롤트가 좋은 게 거기 이제 카페가 12시에 닫는데 주변에 모텔이 많아갖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피곤하면 막 자빠져 자고 그랬어. 혼자서 방송 안 할 적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출시됐을 때는 프레임이 막 26프레임, 28프레임 막 이렇게 나왔었나봐. 아무리 좋은 그래픽 카드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메모리가 자꾸 누수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패치가 떴는데 패치 뜨고 나서 38프레임에서 46프레임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3D 풀 3D 게임이, 요즘 나오는 게임이 어떻게 60프레임도 안 나오는 게임이 어딨어. 그것도 PC에서 존나 짜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신작들이 싹 다 그렇게 욕을 처먹고 있어. 근데 그게 왜 하나의 현상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쫓기는 거야. 출시날까지 쫓기고 최적화 하려면 엄청 또 변수가 많아가지고 그래픽 패치를 해야 되는데 개발자들이 예전처럼 그런 장인정신으로 게임 만들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콘솔 위주로만 게임 만드는데, 더 웃긴 건 뭐냐, 내가 콘솔 있잖아.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엑스박스도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이고 엑스박스고 프레임이 둘 다 빙신으로 나오는 거야. PC랑 크게 차이가 없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그냥 아 씨발 게임 방송 하려면 이거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좀 최적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게임 방송을 못했어 사실은. 이해가지? 콘솔도 게임 그 구리 돼요? 콘솔도 구리 돼. 그니까 좀 재밌는 게임들 좀 나와주면 좋을 텐데. 뭐야 벌써 다 왔어? 예. 그때 존나 빨리 오네. 제가 그때 제가 포장해 온 그 집인 것 같아요. 겜자탕. 예. 야, 또 이 시간에 또 겜자탕을 먹으러 가네. 아니 진짜 5시 반인데도 이렇게 차가 많으면 바이크 타면서 짜증나 나는.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화요일 합방 확실한 아니야. 거지? 휴문해야겠다. 수요일이야. 랄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또 동시에 코트 컴퍼니의 직원이기도 하잖아. 월요일 화요일 쉴 시간 줘야지 여자친구랑 랄프도 보내고 싶을 텐데. 형이 기름을 야무지게 좀 넣어놨다. 어떠냐? 예, 봤습니다. 야무집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뱀뼈다귀. 연 것 같은데요? 24시간 적혀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주차를 좀 할게요. 오케이. 하루 일일 매니저로 누가 와주면 화요일날 오라고 해도 상관없긴 한데 랄프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좀 보조 매니저 하나 딱 두면 좋긴 할 거야. 내가 벌이가 더 좋아지면 유튜브 엄청 잘 되면은 좋을 텐데, 예전만큼, 예전에 반만큼이라도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직원 한 명 더 써가지고 남자 셋이서 집에서 같이 먹고 살고 하면서 흠이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지. 그래서 아니, 뭐, 랄프한테 평소에 좀 배우고 이게 100개 그냥 가자. 아 여비서는 에바지 그냥 한 말이야. 내가 못 먹여 살려. 여비서는 한 달에 2-300씩 받으면서 누가 내 밑에서 같이 숙식하면서, 아니면 내가 집 잡아주고 한다 그래도 누가 내 밑에서 여비서를 하고 싶겠어. 이거 좀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신발 신고 들어가면 되죠? 오늘 할까요? 두 명이니까 저기 자리 좋네. 끄트머리 청소된 자리가 이 자리인가요? 알겠습니다. 아예 괜찮아요. 배경 저기 하나. 거기 앉자. 너가 설치. 없잖아 애초에. 저희는 뼈 바베큐예요. 아 에바 그러면 저기 뼈해장국, 감자탕 먹지. 감자탕. 네. 저기 중짜리 하나 주세요. 감자탕 중이요? 예. 바베큐래요 여러분들. 바베큐는 먹으면 좀 그렇지. 너무 낫다. 누가 뼈찜 있다 그랬어 여기? 이게 뼈찜과 비슷한 거. 영수님도 자꾸 뼈찜이라고 그러시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저기 바베큐 중짜리 하나 주시고요. 사실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맛. 중간도 좀 뭐 맵기가 어떻게 될까요? 신라면보다 좀 매워요. 아 그러면 저기 순한 맛 주세요. 예 그리고 뼈해장국도 따로 하나 주세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뼈찜 맞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냥 주세요. 네. 예. 대짜리 주세요. 대짜리. 예? 뼈백큐. 아 그래 중짜리 주세요. 중짜리. 7개가 나오거든요. 와. 아 예, 좋네요. 예. 중짜리 준비해드릴게요. 그리고 날짜 좋은 거 같이 나와요. 아, 예, 중짜리 주세요, 예. 국물도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야, 나 핸드폰 나 좀 봐야지. 우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뼈베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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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재밌네. 진행시켜. 이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 가로로 해야 돼, 가로. 저 은혜 갈게. 이때를 좀 타서 싸게 좀 사올게요. 형, 몇 개 살까요? 두 개만 살까요? 한 번 살까요? 거치대 이거 뭐 랄프한테 물어봐. 난 내가 상관해.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거기 주먹밥 존 맛이야. 아 진짜? 너 먹어봤어? 먹어보고 한 여기 추천해준 거야? 아 진짜? 잠깐 나와. 쌈배는 피자. 아 지금 인천 아니야? 이거 해봤는데.
원래 집 앞에 있는 그 약선당 감자탕을 자주 가는데 새벽에 가면은 이 양아치 새끼들이 막 두세 명씩 무리 지어갖고 와가지고 존나 시끄럽게 술 처먹으면서 소리 지르더라고. 근데 그게 보니까 20대 저기 초반에 아주 또 쥐통만한 새끼들이 그러더라고. 혼자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저 뼈에 잠금 먹는데 아 씨발 시끄러워가지고. 뭔지 알지? 어. 아, 막 이제 대학생 된 새끼들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더라고. 야, 왜 함부로 사왔냐? 네? 왜 함부로 사왔어? 지금 함부로 사왔잖아. 함부로 사올까? 아니, 내가 가는 기가 먹었나? 난 네가 두갑 사올까요? 그런 줄 알았어. 처음에 두갑 사올까요? 함부로 사올게요 하고 갔어요. 와, 두고 피곤하죠. 괜찮아. 오늘. 오늘 발이 방송은 좀 힘들 것 같아. 바베큐는 끓여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아, 당황스러우시죠? 왜? 제가 잘 몰라요. 아니 뭐 끓여서 나오는 거. 네. 아니 그 밑에 불을 없애시길래. 이거 다 예, 저희가 다 요리 돼서 나오는 거. 그래서요, 좀 온 거죠. 바뀌세요. 우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랄프야 특식 먹고 싶으면 쉿. 지금 여기 오면 술 사주나요? 미친 새끼인가? 술을 내가 왜 사줘요? 처음 뵙는 분인데? 소주 한잔 깔자고? 에바야. 뭔 술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술병으로 고생했는데 안 되죠? 아니 나 먹으면 먹는데 솔직한 말로 뭐 너무 재미가 없지. 술잔을 같이 기울여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개항사는 코순이 개항사는 코순이 있으면 나와. 개항 부평 한잔 하자. 부평까지 카바 가능합니다. 부평까지 카바 가능해. 네, 삼산동 개항 어 부평 부천까지도 제가 갈게요. 예. 어. 부천 사는 코순이 지금 현 월요일 날 그 휴무이면서 예. 지금 현재 술 빠질 수 있으신 분들만 지역 바랍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술 사주고 개구리님 오신다는데요? 노래방도 갈게요. 예, 개구리님 어디세요? 바로 갈게요. 헐 저 갈래요. 개구리님 어디세요? 약간 불화 같은데. 여성 직분인데요? 아니야 엄마 아이디야. 엄기예요? 엄기야 100%야. 엄계야. 딱 봐도 알아. 내가 볼 때 할게야? 할머니 계정이었어? 많이 나왔대요, 엄계?
아니 어디 사시는데요? 어디 사는데요? 어디 살아요? 대답. 야 매니저 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조물조물 하고 있어서 컨트롤 좀 힘듭니다. 아 진짜 오실래요? 우리 아 그러면 저 진짜 코인노래방까지 같이 가시죠. 술먹방 하고. 예, 딱 한 8시 반까지 가능합니다. 영통 기웃기웃. 일단 매니저 줘. 그리고 쪽지로 번호 좀 주시길래요? 바로 데리고 갈게요. 네. 쪽지로 번호 좀 주실 수 있어요, 개구리님? 쪽지 기능 이용하실 줄 아세요? 방송 여기 있다고요? 그럼 방송국에 그럼 저기 있다? 얼굴이 나온다? 그럼 바로 들어가줄게. 개구리. 바로 들어가게라도? 아니 너는 왜 들어가요? 아, 저, 너도 궁금해요? 아니 저 인적 사항을 알아야 데리고 올 때 누군지 이 피하실 거는 할 수 있으니까. 개구리냐 뭐냐?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2야? 10이야? 개구리. 그냥 개구리? 그냥 개구리. 그냥 개구리. 아니 방송 이력 없잖아. 아이 사기 쳤네. 와 야무지네 저거. 그 쪽지로 그 저기 좀 주세요. 예. 케구리님 쪽지로 번호 좀 주세요. 밥이 좀 너무 큰가요? 아 괜찮아. 아 고맙습니다. 아 여기 진짜 괜찮네. 여기 좀 인사가 되네. 우리 감사한 형이 맛있다 그랬어.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럴 거면 조개구이 먹었지. 행운이입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빠, 내 액면은 도대체 누구야? 쪽지 주세요, 개구리님. 도망가지 마시고. 도망가는 거야, 지금? 아휴 여자 아니었네. 짜치네. 아니 성급하게 홀 갈게요 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러니까 블랙해. 밥을 먹읍시다. 이모티콘 멀 저기 당했어? 헐 안 돼. 아 꺼져. 아 이거 옷장 올 거 말고 대답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됐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여자 아니래요? 어, 너를 대단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영통 걸어봐. 여자가 아니라서 블랙을 하는 게 아니라 갈 것처럼. 아 내가 봤을 때 막 일부러 미친 척하는 멍청한 척하는 거야. 꺼져 그냥. 줄 것처럼 블랙. 바로 블랙할게. 빙신 같은 새끼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 먹는데 지금 미친 척 하는 거야. 네, 전화 할게요. 그냥 돈 주세요. 아니야 전화 아니 번호도 보내지 말고 올 거 말 거야. 딱 말해. 정중하게 죄송해요. 제가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예요. 하면은. 아 그래도 똑같아. 그래도 똑같아. 그래도 블랙해. 대답 대답. 아, 씨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대답. 블랙 위에 손을 놓고 있어. 빨리 대답하세요. 아 채팅 느리네. 그만해. 와 근데 이거 뼈찜 진짜 맛있겠다. 이거 내가 처음 보는데 비주얼 대박인데 여러분들? 지금 못 가요 죄송해요. 바로 블랙. 블랙해. 미친년 아니야. 역시 같으면 안 와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네가 날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 것처럼 해놓고. 빨리 아니 방송 지금 몇 명 보고 있는데. 처음 해. 헐 저 갈래요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 정 아 아니야. 아니야 거기 가자. 아, 네. 존나 염차오버네. 개 같은 년.
호들갑 없고 다 떨어놓고 씨발. 그러니까 온갖 호들갑, 연병, 연병을 다 해놓고. 아, 저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뼈지만 입 주먹밥 한 입 산다 앞으로. 아, 웃고 먹고 말하는 말고 그럼 되잖아.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어. 빼다보면 여기다 버리시네. 국물 가져가세요. 국물 같이 떠먹자. 아, 맛있는데? 아, 소스 존나 맛있어, 여러분들, 이거. 밥은, 밥은 여기 있어요. 밥 여기 있어요. 와, 뼈찜 이거 개맛있다. 이게 순한 맛이었으면은, 우리 중간 맛 시켰으면 뒤졌을 듯. 매워요? 어, 매워. 나 저기 좀 줘. 이모, 네. 이거 일회용 장갑 좀 있을까요? 네. 아, 네 개요. 무슨 젓가락으로?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같이 주먹빵 뼈찜 소스에 찍어 먹어요. 주먹밥에 뼈찜 소스 찍어 먹어라. 아, 요거. 야, 먹는 방법 알려주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천에 무슨 동이야? 계양구. 계양구에 있는 별미 감자탕이란 곳인데. 일단 이 메뉴를 여러분께 추천해 주셨는데 맛이 일단 떡 하나만 먹었는데도 엄청 맛있었어. 우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뼈찜 왕자 주먹밥 공주 박살 내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존나 맛있다. 나 뼈찜 좋아하네.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읍돼지. 맞네. 맵상하네. 참맛부터. 아, 이 국물도 미쳤어. 와, 개맛있어. 아, 뼈찜 고르기 잘했어. 진짜 고마워. 야, 나 까다로운데 나 뼈찜 좋아하네. 아, 맛있네. 맛있지 않냐? 네. 근데 이거 장갑 없으면 못 먹어. 내가 봤을 때. 제가 한번 뜯어 먹었거든요. 어. 장갑 껴야 돼. 장갑 껴야 돼. 무조건. 이거 완전 콩립이네, 콩립. 맞아요. 약간 비슷해. 어. 와.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방 정보통 할게요. 고마워, 고마워. 아, 이제 헤어샵이 인사되네. 좀 많이 아시네, 여러 분야에서. 존나 맛있는데? 개맛있다, 이거. 아침 안 해도 돼, 괜찮아. 소스 미쳤다. 약간 여러분들 그 양념족발 있잖아. 그 소스야, 맞지? 네. 바베큐 소스 더 나고. 약간 그 스모크 치킨 먹을 때 스모크 소스도. 어, 약간. 아, 맛있다, 이거. 꿀맛인데, 이거? 냄새랑
시래기 그대로 푹 익혀갖고 그 감자탕 특유의 아주 그 녹진한 그 얼큰한 국물 맛 지린다 이거. 술안주다 술안주. 아.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뼈바베큐 28,000원입니다 형들. 그니까 많이 잘 맞았는데. 와 이게 풍립이지. 9병 안가 나는. 9병도 많이 했네. 띵깡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형 뼈쯤이 아구찜이랑 비슷한 마심. 천번호 처음 먹어봐요. 근데 와 근데 이거 존나 맛있다. 나 이제 뼈쯤밖에 안 먹을 것 같아. 아구찜 맛이 아니라 아구찜 풍림 맛이에요. 와 개맛있다 이거. 예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가 한 말은 스시랑 유부초밥이랑 같냐고 물어보는 거임. 와 미쳤다 이거. 못나 마신다. 제대로 우린 것 같아. 아 맛있다 이거. 슈,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수령 동무 동제 포식은 안 되옵니다. 여자랑 오기 힘들겠다. 존나 손가락 힘 개같이 들어가면서 발라먹어야 될 거 아니야. 리슨보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라? 나 뼈짐 좋아했네. 완전 맵찔이는 못 먹어요. 매사하지.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두 개 다 먹고 싶을 때 온 가족 푸짐 세트 시켜 먹으면 돼. 형 39,000원짜리. 아 진짜 맛있다. 아 여기 있네. 온 가족 푸짐 세트 요걸 시키면 돼. 아들 그럼 같이 나오네. 아.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헤어샵님 뼈찜 사장님 아니신가요?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아줌마 모르는 아줌마입니다. 리슨보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마라탕이 맛있어? 뼈짐이 맛있어? 이게 응? 맛있어. 마라탕 안 먹어. 대답. 이거 배달만 되면. 행운이입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랄프형 맛있게 먹고 있지? 아까 주장하셨는데. 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존나 맛있다 이거. 나 배도 먹어. 아 나 이것도 좀 먹고 딱 반말아 먹을래. 아니 이거 먹어. 이모 국물 하나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밥 드실 거예요? 밥 한 공기랑요. 밥 두 공기랑요. 네. 어, 나 같으면 치코바 먹는 이거 먹어. 인정. 너도 뼈찜 처음 먹어냐? 좀 처음 먹어. 개맛있다. 바비큐 소스랑 감자탕 이 고기를 결합할 생각을 했다. 너무 귀하다. 리슨보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야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뼈찜 양념에 밥 말아먹는 전라도 사나이의 한 끼 식사입니다. 띵땅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송 19 걸고 소주 한 사발이 갈기자 이거 못 참는다. 아 이게 존나 맛집이다. 아 진짜 밥도 맛있네. 와 존나 맛있다 진짜. 잘 마신다. 물티슈. 저 안 썼어요. 사장님 물티슈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거 드세요. 이거 바로 빨아야겠다 이거. 아니 나 안 먹어. 넘어 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으라고. 여기다가 물티슈 좀 마시고. 네.
고기를 살짝 넣는 안녕하세요. 미선보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일마 이거 정말 야구지게 빠네. 브로뼈 빨러네. 아니죠? 이승보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남자특 시청자가 뼈짐 권할 땐 지은 이은 심드렁하다가 막상 먹으면 그릇까지 빨아먹음. 와 이거네 호가 존나 맛있었죠.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가다 하고 온 아재간노. 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맞박에 밥풀 아니고 패치입니다. 키읔 키읔.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릇까지 긁어먹는 홍금보시. 아, 미쳤다 여기. 집에 들어갈 때 나 여기서 발이 끝날 때 여기 와서 밥 먹고 가야겠다. 와. 아니 구라한 치고 동춘 순대국보다 10배 맛있어. 동춘 순대국 안 먹어 나는 이제. 장르가 다르잖아요. 순대국 먹느니 나 이거 먹겠어. 이거 국물이 미쳤네. 인천의 동춘 순대국도 거기 존나 입지되는 곳이고 인사되는 곳인데 여기 분위기네. 먹으면 그냥 맵다고 찾게 된 거죠. 콜리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저 제주도 사는데 이번 주에 꼭 방문해 보겠습니다. 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집에서 먹을 때 소스 넉넉히 달라해서 밥에 김가루 참기름 볶아 먹으면 뒤집니다.
와, 이거 소문 맞춘다. 사장님 물 한 통만 주세요. 네? 물이요? 네? 예예 예. 네네 내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 건지 손 대봐. 잡아봐. 아 뜨거워. 아 지랄이야. 나 이거 들었어. 이렇게 잡아보라고. 뜨겁지 않아? 개 뜨겁지. 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족발 찌는 중입니다. 와, 이거 하나 끓이시죠. 진짜 최고다 최고. 와, 진짜 이거는 근래 먹었던 외식 중에 탑급 아니냐? 단연? 맛있습니다. 어. 적당히 매워요. 나 같은 맵찔이들은 순한만 먹어야 돼. 네, 저도 맵찔이에요. 어, 저도 딱 어. 저도 이 정도도 매운데. 그럼. 맛있게 매워요. 어. 와, 존나 맛있다. 이게 진짜 빈틈이 없다. 10점 만점 중에 10점이야. 빈틈이 없어. 존나 맛있어. 곱. 찜. 소스. 진짜 지금 뭐 처음 먹어서 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술 드실 땐 중간 맡으십시오. 형들 지려버립니다. 가자. 와주세요. 요거 가져, 요거 가져, 요, 이 가져. 어, 맛있다. 와. 와. 이 시간대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오면서 아침 공기가 두피 그냥 확 식혀주면서 땀이 그냥 슬그머니 그냥 땀이 쫙 식으면서 피가 쫙 도네. 아, 맛있네. 인사되네, 여기. 어, 좋다. 어, 가격 대비 진짜 개혜자인 듯. 나는 저기 순대국밥 먹으러 안 올래. 순대국밥보다 더 얼큰하고 더 진해. 어, 쌈배는 피우고 가야지. 아, 여기 10점 만점에 9점. 왜요? 쌈배 필 만한 앉아있을 곳이 없어. 인정. 그거 피드백 하시죠?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에바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쓰레기 다 쓰레기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보이지? 다 이거 먹고 담배 안 필 수가 없거든. 흡연자들은 무조건 펴야 되거든. 랄프야, 근데 핸드폰 고장 난 것 같아. 예? 주문 못 잡. 아, 어, 봐, 못 잡아. 이거 닦으면 돼요. 잠깐만. 아, 제가 그 방향 닦. 아니 멀리를 못 잡아. 이거 설마 모바일로 방송해가지고. 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런 거 먹고 박하사탕 국룰인데 안 된다니까. 봐봐, 카메라 고장났어. 바이크 때문에 손 떨방 고장나가지고 안 잡히잖아. 잡았는데요? 어, 잡혔네? 오, 굿굿. 쌈배야 주의소. 네.
그게 이제 선배. 한 19세 걸자 그냥. 안 돼요. 어차피 좀 있으면 방송할 거잖아. 안 돼요. 왜? 다시 보기 저거 걸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2분 동안 홍보. 2분 동안 홍보 타임. 여기 계양구 있는데 꼬으세요. 야.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점장 사장 아니고 맛있어서 추천해 줄 겁니다, 형들. 홀 맛집이네. 어, 어, 존나 맛있다 진짜. 본점이네 심지어. 어, 어. 안녕하세요. 로봇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사장님이세요? 네. 아, 너무 맛있다. 미쳤어,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지금 여기 추천받고 왔거든요.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쓰레기통. 예. 아, 사장님 아들이신가 보다. 뭘로 받은 거 아닌가? 와, 진짜 맛있네.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 아니다. 제발 키우키우키우. 아이 먹고 카페에다 인증글 올려봐 여러분들. 구라언니랑 내가 왜 환장인지 알거야. 와 가자 가자. 이거는 나 이제 순대국 끊는다. 와 고기가 여러분들 보통 이 시간대 가면은 이제 진짜 고기를 건져놔. 너무 풀어 헤쳐질까봐 국물에. 그래가지고 고기가 뼈랑 같이 녹아버려. 그 정도로 푹 익히면 고기가 맛이 없어. 딱 건져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건져낸 게 겉표면이 딱딱하고 약간 그 뭔지 알 거야. 감자탕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이 시간대쯤 가면 약간 그런 퀄리티인데. 와 여기는 그냥 부드럽고 보들보들하니 딱 좋은 상태로. 어 맛있네. 아 한숨 때리고 싶다. 가자 집에.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10건 이상과 충격 감지 녹화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작전동이었구나. 아 맛있네. 바리방송. 아 근데 아 월요일 날 차 너무 막혀. 어 출근 시간대라서 피곤할 것 같아. 9시 약속도 있는데. 내가 이제 좀 컨디션을 조절을 해야겠어. 왜냐면 생각해봐 여러분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을 하는데 11시부터 저녁 11시 켜가지고.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어.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하나 때리자 집에서. 아니야 아니야 당뇨 걸려. 어. 그건 에바야. 그건 에바 세바 샤라포바 드록바 오바마야. 이신바 에바네. 바야바야. 어. 와 너무 맛있다 여기. 볼포그 봐야 진짜로. 아 이거 좀 들여놔 또.
아 졸리네.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하잖아. 11시부터 6시까지.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바이크까지 타고 막 어디 가서 하루 자빠져 자고 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월요일은 그냥 잠만 자는 날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컨디션 조절 좀 하고 바이크 방송을 하더라도 온전한 바이크 방송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죠. 새벽에 켜가지고 차 없을 때 도착지는 강릉 같은 데로 딱 잡아가지고 하면은 엄청 좋지. 차도 없고 안 막히고 얼마나 좋아.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 앞에 체력을 끌어다가 쓰니까. 그리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잖아. 3잔, 4잔, 5잔까지 마시니까. 아, 날씨 좋네. 바이크 타실 거예요, 오늘? 갔다 와서 타야지. 거기를 바이크 타고 가도 돼요. 아, 싫어. 갔다 와서. 거기서 보는 업무 10분 안에 끝날 건데. 아, 진짜? 근데 월요일에 사람 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9시까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더라도 8시 반에 출발해야지. 9시까지니까. 그게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면은 위임장 같은 거 쓰면 대리인이 안 되나? 저기 시청 가야 돼, 시청. 뭐 서류 떼가지고.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대. 위임장 알아봤어? 근데? 네? 아니야. 위임장으로 해서 가능할 건지 몰라가지고. 아니, 그냥 내가 갈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무조건 본인이 와야 되는 것도 있어. 내 핸드폰 가지고 왔지? 가방 안에 있어. 갑자기 식곤증 존나 오네. 비를 부탁한다. 홀리 쉣. 차가 점점 많아지면 확실히 조용하지 않으니까. 나 이제 여자 이상형 하나 더 생겼어. 옵션 하나 더 추가됐어, 여러분들. 뭔가요? 의사 표현 확실한 여자. 인정하지, 여러분. 잘 먹었다. 아이고, 이번 주도 방송 잘 마무리했네. 미스터리랑 오늘 이슈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 네다섯 개를 하루에 다 해버리면 진짜 8시 똑딱이겠다. 소통 안 하고 컨텐츠의 날.
근데 나도 4만 개 채우고 싶어. 솔직히 바리방송 이어서 가서 서류 떼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나를 착취하고 나를 혹사시켜서 그 몇십만 개를, 아니 그러니까 몇천 개를 더 받아서 4만 개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방송을 이어나간다? 너무 착취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워라벨이 필요해.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야. 나를 극한으로 너무 몰고 가면은 나중에 진짜 좀 현타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저기 예정된 방송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소화하려면 체력을 조금 비축을 해둬야 돼. 그럼 그럼. 혹시 걷다 보면 나를 찾는 그대를 만나 다시 그대와 사랑하게 될까봐 혹시 그댈 본다면 말해야 하는데 말해야 하는데 그댈 찾고 그댈 찾고 있었 그댈 찾고 있었다고 그댈 찾고 있었 그댈 찾고 있었다 말해야 하는데 말해야 하는데 말해야 하는 그댈 찾고 있었 그댈 찾고 있었 그댈 찾고 있었 그댈 찾고 있었 그댈 찾고 있었다고 범인 노래죠. 이음을 까먹었다. 그댈 찾고 있었 그댈 찾고 있었다고 알았다. 그댈 찾고 있었다고 너와 no.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 떠나려고 한다면 이젠 안 된다고 지친 기억들만 남은 채로 살기 싫어요. 우리 함께 걷던 그 거리를 혼자 걸어요. 혹시 걷다 보면 나를 찾는 그대를 만나 다시 그대와 사랑하게 된다면 그대 돌아오 다면 제목이 그대 돌아오면 주영 돌아오면 버스 불법 좌회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우회전 차로라서 비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저렇게 막아버린다고? 정지는 넘었으니까 불법은 맞죠?
찰리 푸스 노래? I don't think I will like her anymo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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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oh, oh. 붕둥댁도도동똥똥. 붕둥댁도도동똥똥. 그거 찰리 푸스 노래예요? 아니, 이건 꼴받는 틱톡 버금. 하이, 동생, 동생. 에휴, 동생, 동생. 갈퇴를 갈퇴지. 이모와 깜발레 띵망아 띵당 띵띵땅땅 띵땅 띵띵띵땅땅땅 띵띵 뚜롱뚱띵 샤카붐 헤헤헤헤헤헤. 아 이제 방송해야 되네 씨벌. 만약에 내가 바리방송하면 여러분들 아니 그냥 가 가요? 가. 만약에 내가 바리방송 하면 여러분들 지하1층이 될게. 지하1층 안 터지잖아요. 어 저기 할게. 그 움직인가요? 아니면 켜나요 그냥? 그냥 켤게. 알람 보고 들어오세요. 알람 켜놓으세요. 알람 켜놓으세요. 알람 켜놓으세요. 아마 오늘 새벽에 잘하면 탈 수 있을 듯. 갈게. 다음에 봐요 베윙. 수요일 날은 게스트 합방 있고요, 목요일은 공방 있고요, 금요일은 흉가 있고요, 흉가 있고요, 토요일은 성지합 상단입니다. 일요일은 뭔가요? 일요일은 바리방송 갈 수도 있겠네요. 갈게요. 빠이. 따랑해.